안녕하세요. 난사랑 K입니다. 오늘은 요 마늘종 이렇게 한 줌과 꽈리고추 200g 당근을 가지고 함께 조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늘종이 나오네요. 깨끗이 씻어서 물을 비우고 여기 꼬다리는 다 잘라냈습니다. 요거를 먹기 좋은 간격으로 한 5cm 이렇게 원하는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요 정도 되게 원하는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뭐 규칙 없습니다. 그리고 고추도 이렇게 너무 커요. 큰 것은 이렇게 반 잘라주세요. 그래서 그냥 한 군데 같이 볶을 거예요. 그냥 넣어주세요. 섞어도 괜찮습니다. 반씩 내주시고. 지금은 다 꽈리고추가 이렇게 커요. 꽈리고추 조림에 멸치 한 줌, 고춧가루, 올리고당 2수저, 간장 50ml, 식용유, 참기름, 깨소금 필요합니다. 먼저 식용유 두르시고 조금만 둘러주세요. 멸치 한 줌, 요거 살짝 볶아주세요. 식용유 조금 두르시고 잘라놓은 마늘종과 꽈리고추 넣으시고 살짝만 볶아주세요. 여기 요새는 좀안 매우니까 꽈리고추가 청양고추 한두개 정도만 이렇게 잘라서 같이 볶아주시면 칼칼합니다. 이때 간장 이제 50ml, 올리고당 2스푼을 넣고 이제 차분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숨이 죽었죠? 고추도 이렇게 누글누글하니 졸여지고 이럴 때 이제 고춧가루 한 수저를 넣겠습니다. 파랗게 그냥 볶아도 되는데 이렇게 고춧가루 좀 넣는 게더 칼칼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간을 조금 볼게요. 조금 단맛 있는 게 좋은데 안 그래서 올리고당 이렇게 조금 더 넣겠습니다. 더 넣고 여기에 이제 멸치 볶아놓은 거 이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이제 마지막 참기름. 향기가 있어야 되니까 참기름 좀 넣어주시고. 깨소금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 완성이에요.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국물이 이렇게 하나도 없지요? 이렇게 볶아놔도 나중에 또 이게 숨이 더 죽으면서 국물이 좀 생겨요. 자작하니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지금은 국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에요. 묶어주시고 됐습니다. 맛있는 마늘종과 꽈리고추 볶음입니다. 만나게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